앞에 계신 분 보면은 사주를 볼것 같으면 뭐 학식이 많아서 공부로 풀어먹고 계실 분 같지도 않고요. 기술이 있으실 분 같지도 않고요. 약간 좀 건달기도 느껴지시고 자꾸 이렇게 짤짤이 소리 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같아요. 그리고 역막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냥 일수하는데요. 일수. 운기가 궁금해서 오신 것 같아요.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운기가 궁금해서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사주를 놓고 작년 운기를 볼 것 같으면 작년에는 내가 오히려 도둑맞는 수고 금전이 불려나가고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전이 새어나가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민년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내가 지금 무언가 답답하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막 넓혀가기에는 해운년이 나한테 온기를 받쳐주지 않아요. 특히나 8, 9월로 접어들 것 같으면 관제도 나한테는 비치는 형국이라 올해는 몸살이시면서 욕심을 좀 내리시는 게 날 것 같거든? 어이가 없네. 그럼 이 여자는 어때요? 어이가 없어요? 여자 사주 줘봐요. 이번 역시도 저는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아요. 직장인 아니시죠? 직업이 딱히 안 나오거든? 맞아요? 예. 지금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공부가 우선 첫 번째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부모님이 좀 넉넉하신 것 같아. 이 나이 28 먹도록 술집에 다니는 여자 같지도 않고 직장인 같지도 않고 공부가 오히려 얘한테는 핑계 아닌 핑계야.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친구예요. 근데 먹고는 살아. 그렇다고 부족함이 있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돈은 좀 있어 보여요. 나 공부하네 식으로 이제 그냥 세월 낳고 있는.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는 못 돼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되게 좀 강하고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고요. 좀 게으른데. 이 여자 됐을 때는 본인하고 뭐 연애 관계 운이 궁금할 것 같은데 당신을 두고 죽지 못해 되게 안달복달난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볼까 저래볼까 어떨까 이런 정도의 호감? 요 정도 느낌? 아니 그런 거 말고 돈은 어떤데 돈? 돈? 집은 보니까 비싼데 살던데 돈은 많아요 보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서 왔죠. 당신 사주를 놓고 보면 당신이 이딴 식으로 살면 돈이 없어. 당신 이딴 식으로 살면 돈이 없어. 당신 역시도 사주에 역마가 되게 강하거든. 그런데 내가 재물궁이 박해. 손끝에서 발끝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굳이 내가 직업군을 고르자면 뭐 유통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택배 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건전하게 몸을 써서 한 푼 한 푼 걷어들이는 게 당신한테 재물이 되지. 이렇게 일수하면서 없는 사람 등치고 여자들이나 돈 있는 여자 밝히면서 사는 게 네가 지금 성공하는 지름길은 절대 못 될 거거든? 내가 TV 나오고 석 달씩 기다리는 유명한 점쟁이들한테 전보로 자주 당기는데 다들 내가 대박난다 했거든. 뭐 유명하지 않아서 그러나 점을 좀 못 보네. 아, 나 참 어이가 없네.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점을 못 보는 거니?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너 작년에 돈 도둑 맞은 거 있지? 없으면 없다 그러고 있으면 있다 그래. 너 근데 거짓말 하면 3년 재수 없다. 솔직히 말해봐. 작년에 돈 도둑 맞은 거 있어 없어?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같이 오래 일한 형이고 친하니까. 아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돈 도둑 맞았잖아 그 형한테. 근데 무슨 돈 복이 있고 무슨 재물 복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너 니네 엄마 너 아버지가 말하자면 세 명 안 되니? 니네 엄마 세 번 결혼하지 않았니?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는데 어디서 반말이야 이 새끼야.
어? 어디서 이런 개 쌍냥아치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너희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어? 돈 벌고 부자 되면 세상 말세야, 이 새끼야. 가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양아치 질나 하지 말고. 나가!